네, 진로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전에 나이는 어려도 네. 어린 편이잖아. 엄청 어리죠. 살아오면서 꿈꿔왔던 게 한참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예체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체능 예술? 이게 혹시 음악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 음악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될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지금 본인 머릿속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헤쳐나가야 될지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 네. 그리고 지금 본인도 본인이지만 지금 집안에 또 문제도 되게 많잖아. 많죠? 그죠? 네. 아버지를 보아하니 아버지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고, 엄마를 보아하니 엄마는 그냥 불쌍하다 그래. 엄마는 왜 불쌍하냐면은 아버지 뒷바라지만 한평생을 하고 사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내몸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참 불쌍하게 사신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신다 그러는데 왜 그래? 아버지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시고 재산은 갖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내거 아닌 네 거. 그러니까 아빠는 내건내 거고, 너건너 거다. 이게 좀 강하시고, 권위의식이 좀 있으세요. 아버지가? 네네네. 그리고 엄마가 이번에 그 잘못하신 부분 때문에 엄마한테 좀 신뢰가 떨어져서 그렇게 더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다른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리고 재혼을 하시는데, 그형두 명이 유학을 갔는데, 아빠가 그 유학비를 다 내주시고, 이제 감옥 같은 데갈 뻔했는데 변호사 써서 나오게 해주시고, 돈 문제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형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피도 다른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있고 했어가지고, 엄마가 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죠. 근데 그게 엄마가 눈치를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랑 거리감이 있어. 좀 있죠. 거리감이 아버지가 좀 빡세셔가지고. 빡세서. 그리고 나는 뮤지션이란 꿈을 언제부터 꿨어?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꿨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한 때부터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고로 가게 되고. 노래에 자신 있어? 아니면 노래 작곡을 하는 거에 자신 있어? 저는 이제 드럼 칩니다. 드럼? 악기 다루는 거? 네네네. 10분째. 잘 선택은 하셨는데 얼마나 쳤어요, 드럼을? 12년 정도. 12년? 그럼 굉장히 잘 치겠네. 자신 있겠네. 누구한테? 대통령 앞에서 드럼 치고 합니다. 대통령 군대에서도 앞에서도? 육군 본부 나와가지고. 육군 본부 나와서? 그래, 그걸로 이제 앞길을 쭉 열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굽이굽이 또나 역시도 문제가 있어. 네. 내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나서 3년 터울 내에다 내가 잠시 잠깐 그거 놓을 수도 있어. 그 고민만 넘기시면 될것 같고. 네. 또 마음 한켠으로는 하시는 일에 그거 말고도 제가 엄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 스트레스야. 그게 잘 풀려나갈까 지금 고민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가정이 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을 밖에서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나이는 어리신데 생각하는 거는 40, 50대네 아버지랑 얘기 도중이. 많이 해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막 미워? 아니요. 옛날에 웃긴 하나? 미웠는데, 솔직히 저 아버지 골프채도 찍히고, 머리 쥐어박고, 손찌검도 많이 당하고, 많이 그냥 맞았고, 트라우마가 있지, 본인. 술 먹고 집에서 흐리피고 물건 부시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트라우마를 갖다가, 그걸 내가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 드럼 치는 데다가 내가 많이 풀어내. 진짜 술 먹고 드럼 치고 그랬어요. 그지?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고, 기분이 죽죠. 못 치죠, 중국 아니다. 욕을 할 수도 없고, 네. 아버지가 또 왕년에 또 노신 분이야. 많이 놀았죠. 그렇다 보니 답답하시죠. 내가, 대들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드럼에다가 본인이 세력 받고 그러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 어느 세월이, 10년이나 세월이 지나버렸어. 네,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진로가 돼버린 거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쭉 치세요. 잘 치시고 잘 갖고 가셔. 네. 내 길을 갖고.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네.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니요, 본인은 원래 이 악기를, 이 드럼이란 거를 내가 갖고 살라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맞죠. 취미 삼아, 내 스트레스 풀이 삼아. 네. 갖고 있던 게 지금 진로가 돼버린 거라고. 그게 너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날 때 드럼이 옆에 있어주니까 제 전부가 됐죠. 제 친구가 됐고. 그때는 아버지랑 멀었으니까. 24살이야. 24살 때 그거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좀 멀리 할 수 있어. 네. 멀리 한다는 게 어떤? 내가 드럼을 지금 드럼의 길로. 네. 드러머? 네. 그쪽 뮤지션으로 가는 길에 잠시 내가 주춤하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24살 때 딱 그 고비가 크다고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조용히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때는 또 그때대로. 네. 인간에서 해결 못하는 점은. 네. 신의 원려고 이런 선생님들 와서 좀 빌어나가고. 아니면. 네. 본인 스스로도 많이 자제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아버지가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본인 아까 맞았다고 하는데 맞아. 네. 아버지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네, 아니 어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본인 좀 많이 맞았다. 네. 그쵸. 됐어? 네. 강하게 컸습니다. 강하게? 독수리 새끼처럼. 그게 지금 원이 돼 있진 않잖아. 지금 그건 저한테 정신력이 됐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와도. 어떻게 뭐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력이 많이 강해진 계기가 됐죠. 아버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되게 밝아. 그래서 본인이. 네. 그걸 다 이겨내서. 네. 다른 친구들 같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근데 본인이니까 이겨낸 거야.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 생각해서 뭐 나한테 궁금하고 있으면 물어봐봐. 일단 제가 인간관계적으로 트러블이 되게 많은데. 인간관계? 네. 그런 쪽으로 뭐 다들 많겠지만. 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다들 힘든데. 제가 뭐 한 풀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떨지. 지금은 좀 전에는 어땠는지. 전에 어땠는지? 네. 나는 어찌 보면 또 잘 들어봐. 네. 좀 정신사납게 살지 않아, 본인? 맞아요. 생각이, 사람은 보통 이걸 생각하다가 또 이 생각이 끝나면 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본인은 막 짬뽕이 돼 있어, 머릿속에. 맞아요. 이거 조금 생각했다, 저거 조금. 맞아요. 생각했다가 이거 생각났다, 저 생각났다 그래.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본인을 정신없게 만들어. 그래서 행동도 빨라지는 거고 두서가 없고 앞뒤가 없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나의 해결점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점을 해결을 해놓고 나서. 네. 또 다음 생각을 하고 그래. 다음. 네. 문제점을 또 생각을 끄집어내서. 네. 아 이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면은 섞여버려. 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네. 본인이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 네.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네. 10중 8구는 너가 욱한다. 요즘에 군대 갔다 와서. 네가 남자다워진 건 좋은데. 우리가 그래 한마디 너무 세졌어. 네. 그지? 센 척도 많이 해 실질적으로 본인. 네 맞아요. 친구들 사이나. 그렇지. 티내는 거죠. 왜? 돈으로 티내고. 왜 이렇게 세졌어? 군대에서 한번 죽으려고 했는데. 선임들이 갈고 것도 있고. 엄마도 아프고. 집안도 힘들고. 그냥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기댈 데가 없다고 괴롱산에 어떻게? 괴롱산에 있었습니다. 괴롱산에 좀 운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지, 운기가 가득해. 불침한 소리 때 귀신도 나오고 그랬어요. 본인도 귀신과 싸워서 이겨냈어? 전 보진 못하고. 형님들한테 들었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못 봤어 귀신은? 군복 입은 귀신 뭐 있다고. 그래서 야 일단 뭐 그런 건 난 본 적이 없어. 너 나랑 생각하라고 하긴 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생각을 막 하다가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연락 드리고 있는 게 맞겠구나 해서 연락 드렸는데 아빠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아들 잘 지내지. 저기 얼른 그 엄마랑 빨리 전역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죠. 그 얘기 듣고 바로 그만뒀죠. 그 시절 이렇게 한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야 우리 친구분 중에서는 이제 막 CEO들도 많고
정계대 쪽에서도 좀 많고 막 법조인도 많고 하니까 이제 내가 부당한 짓을 하진 않잖아요. 제가 봉사도 했거든요. 지금 군대 전역하고 며칠 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 봉사를 했어요. 기부도 원래 공항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아빠 힘드시니까 아빠한테 돈 다 드렸거든요. 300만원을 그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네가 너무 보지 마라. 너네가 쳐다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세진 이유는 한 번에 위기를 넘겨서 아니죠. 그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아니 어. 그 살다 보니까 나를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뱀을 시해? 뱀이나 독사 같은 사람들이. 아 사람들? 네. 그래서 나를 시시탄탄 응? 네 넘보고 깔아뭉개려 하고 어. 그런 사실, 세력들이 있어? 네. 근데 저한테는 어. 그 발가락 그 빼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여주는 거고 자존감을 아예 꺾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 저기 장보고일 후회입니다. 조상님이 다 장보고. 아, 우리 장보고 네. 장군님 36대손입니다 제가. 아이고야. 그래서 어. 정몽주 저희 어머님 정몽주 쪽이시고. 아이고야 대단한 집안이다. 어디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장군 집안을 건든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인데 그래가 그렇게 어. 하니까 살짝 아, 보여준 겁니다. 살짝 보여줬어요. 살짝 보여줬어? 네. 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한 번뿐인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아버지한테 정신병을 어. 다녔는데 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본인이? 네 어. 근데 아버지께서 네. 야 너 새끼야 누가 너 키워줬니? 먹어 살려줬냐? 인생 세 개면 준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 이 새끼야 해가지고 어, 없어요 아버지 했는데 어. 근데 왜 네가 정신병 얼마 다녔어? 3개월 다니고 군대에서 한 6개월 다녔어. 군대에서 6개월? 군대 3개월 이제 밖에 3개월 6개월 지금 다니고 있어? 지금 안 다닙니다. 군대에서 충분히 이겨내고 이겨냈어? 다 이겨냈죠. 그럼 그렇게 이겨내야 돼. 네. 어 누가 도움 안 줘 이 세상은. 아 본인이 혼자 다 이겨내고 저만 어. 믿어요 저는. 그렇지. 그렇다고 본인이 또 괴롭힌다는 세력들을 네. 내 주변에서 잠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저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그랬지. 뭐 지금도 어리지만.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그지? 부상님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 그래, 제가... 인간관계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나를 자꾸 음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시해하려고 하죠. 어, 시해하려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 세력들이 역겹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다. 눈에 보여? 네. 본인 눈에? 역겹고. 어. 뭐, 사실 뭐, 근데 가소롭다고 해야 되죠? 아유. 애송이들이. 어디다 대고 돈이나 뭐 어. 인간 뭐 인간관계 제가 뭐 사람이나 돈이나 뿌리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연주 실력이나 그렇게 해. 어. 정말 단지 그렇게 해. 넘보지 마라. 넘보지 마라. 너는 진짜 날 쳐다도 못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본인이 그렇게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신경 써.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인간관계랑 자꾸 사람들이랑 부딪히려고 하지 마. 저는 항상 그래요 어. 친구들한테. 어. I'm a king. 어. 나는 왕이구나. 체스메이트다. 너네는 내 옆에 있으면 어. 정말 든든할 것이고 어. 내가 어떻게 건물을 사줄지도 모른다. 3천억을 넘게 벌 새끼다. 이러면서 이제 3천억을 넘게 벌 거라. 네. 어. 너네는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이고 어. 내 적이 된 순간 어. 10년, 20년 동안 민사 형사 걸어서 너네 정말 어.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 우리 장보고의 후예의 자손. 칼이 있었으면 제가 조선 그 신라시대였으면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처럼 혹시 게임 하니? 피파 합니다 피파 축구 게임. 그 게임 외에 나 하는 거 없고? 네. F에 합니다 F. 풋볼매니저라고 이제 감독. 약은 언제까지 먹었다고? 군대에서 네. 먹었으니까 20년도. 20년도? 네 20 군번이어서 20년도 이제 한 11월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5월 군번인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로 인해서 본인이 좀 어. 스트레스 받은 건 맞는데 큰 충격이 한번 있었어 본인은 수술도 했으니까 그지?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뒤로 그 충격이 있은 뒤로는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충격 이후로는 사람들이 한때는 두렵기도 했어 본인이 많이 그랬죠 그지?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고 대하는 것도 힘들고 두렵고 말섞기도 아니 뭐 대기 필요 있어 맞아 근데 그걸 또 다시 병원을 다니면서 이겨내신 거야 네. 어?
근데 이제 그 자신감이 또 너무 넘쳐 흘러서 내가 지금 너무 세졌어. 맞아. 그지? 네. 그래서 나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날 두려워하는 게 적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되어 보니까 이게 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네 선생님 다 좋아. 인간관계 어떤 누가 나를 쫓아오고 시해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시시한다 호시탄탄 노린다는 것도 다 좋아. 인정할게. 네네 네 그래도 병원은 끊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치료는 받았으면 좋겠어. 왜요? 왜냐면 본인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 받았잖아요. 한 번만 받아볼게요. 아니지. 전화는 조금 이따 네네네. 잠시만요. 문자만. 받을게. 불안감이 아직도 있어 본인한텐.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치료를 일단 온전히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그전 상황들을 말해서 선생님이 세게 보이신 것이 지금은 봉사하고 내가 센 척하는 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과시하고 싶은 게 어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사람들을 물론 편하게 있을 보지 수밖에 못해 없죠. 아직 네. 본인이. 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 그래요. 이제 제가 상처 받으면서, 아프면서, 병원을 다니고 하면, 솔직히 약을 먹어야 살지만, 하루가 날아갑니다. 생각을 못해요. 약을 약이 먹으면. 독해서? 네. 자다가도 깨고, 근데 전 깬지도 모르고, 제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시는, 약을 먹든 안 내 먹든 편에 어쨌든 어쨌고 심리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나 이 심리적인 상태를 상담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가 뭐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아니야. 아 그냥 혹시 몰라서 다녀 그냥 다녔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일단락을 짓고 또 문제 또 뭐야? 그리고 이제 제 건강적인 문제 건강, 기침을 좀 많이 해서 기침. 건강은 지금 괜찮아요. 잠시 지금 기침하는 거는 환절기가 와서 그런 걸 수도 네 있고. 담배 많이 피워서 그렇지. 담배 당연히 요인이 되죠. 네 담배를 줄여 끊든지 네, 제가 걱정이 되면. 뭐, 3천원으로 번다고 그렇게 항의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아원을 나중에 설립할 거거든요. 고아원을. 네. 그래서,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혹시, 쌤이 이렇게 쓸수 있게끔, 제가 돈을 벌수 있을까요? 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많이 노력하세요. 노력하고 그 고아원을 설립한다는 그 마음은 네. 정말 좋은 뜻이거든.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랄겠고. 그러나 3,000원까지는 글쎄 사실은 힘들지. 그래도 3,000원 아니더라도 저는 고아원 해볼래요. 지을 수 있잖아. 네, 해볼래요. 그래 해보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하시면 돼. 저 어차피 돈을 저 세상 갈때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차피 좋은 일 하고 그냥 가는 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 네, 그래야죠. 뭐 장보고 후회라며. 아, 저희 조상님도 누구한테 시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 그럼. 근데 제가 뭐한 가지 꼭 지금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제가 욱하는 거를, 원래 제가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너를 어떻게 보면 씨를 말려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얘기인데. 누구한테? 오, 저 적들한테. 적들한테? 네. 적이 많네. 전 동생들이랑은 안 싸워요.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게 살라 했고, 아빠가. 양아치들에게는 한없이 밀어붙여야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랑은 안 싸웠어요. 걔네가 욕을 하고 저를 칼로 찔러도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센 사람들을 상대로 10살 차이, 뭐 이렇게 20살 차이랑 칼을 싸우는 느낌. 찔렀어. 어이구. 말로. 말로.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동생들이 그래도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약자는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속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차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서로 윈윈하게끔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그렇지. 걷고 있고 하천도 걷고 북해천 있잖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있고 뭐 그렇지. 아주 좋은 거 하네. 책 그러니까 많이 읽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낸 책이 있습니다. 한개 있는데 그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좋은 일들 봉사도 막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요리도 해드리고 같이 톡방도 만들어서 먹을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여행 약속을 짜고
그런 제 친구들은 뭐 옷을 지금 샀는데 옷 한 8벌인가 막 노, 그 입생 노랑 이런 거 막 사줬거든요. 지금 사왔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도 아버지를 새벽 3시까지 도와드렸어요. 제가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 아버지랑 관계 너무 좋고요. 어머니랑 관계 너무 좋고. 그렇지. 제가 있는 순간에는 어머니 아버지랑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저 앞에서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 아프지 않냐? 잘해야 된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동생은 여자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제가 굴곡진 삶이 많다 보니까 막 좋은 일 있다가도 엄청 안 좋았다가 다시 좋은 일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막 솔직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막 피가 끓어요. 막 흥분되고 막 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이겨낸다. 나는 저런 것들에 그 혀에 시달리지 않는 난 야차로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조금 귀찮아요. 솔직히 이제 자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 행복이 깨지지 않을지 그거를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이 하게 달렸어. 네네. 어? 네. 아, 지금처럼 밝은 생각 가지고 엄마 아버지랑 지금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아까 또 그 전자 얘기야. 연관이 시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약자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욱하지 않고 그것만 지키면은 본인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있고 책보다는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해요. 강아지랑 같이 이제 강아지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엄마 아픈 건 아는데 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가족 아니냐 같이 산책 좀 시켜주고 그러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산책 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살랑살랑 꼬리하고 꼬리 흔들면서 좋은 일들은 내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선한 마음 이 마음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 쭉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지. 이걸 약속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짐하러 왔구나. 그래. 네. 얘기를 윈윈하는 식으로 저는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는 게 좋잖아. 네. 속마음도 얘기하고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를 본인은 자주 털어놓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점사를 보러 올 수는 없잖아.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의지를 제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축이가 어느 정도 몇 달에 한 번? 아니야. 그 점을 보러 오는 거는 본인이 막 심해서 마음에서 끌려야지 오는 건데 한 1년에 한 번? 그 정도로 오면 되는 거고 잘 이겨내고 사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과 같은 데 가서 뭐 내가 꼭 정신이 안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거든. 그렇죠. 감기 걸려도 병원 가는데 똑같아요. 저도 알고. 그런데 가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정신 건강이 좋아. 지금 제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저 괜찮지 지금. 그리고 그 내년에 운이 어떨지 한 번만. 내년? 내년에는 제게는 부활의 신호탄이어서. 부활의 신호탄이야? 네. 부활할 수 있어. 내년에는. 내년 제대예요? 아니 올해 제대로. 올해 11월 14일. 11월 14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요. 내년엔 괜찮아. 내년에 딱히 크게 조심할 건 없어. 어때요? 펼치십니까? 내년에 내가 뭐 소원 성취라는 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소원 성취를 하는 해는 아닌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 나서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 구설수가 있어갖고 내가 괴롭거나 열심히 한 만큼 나온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없다고. 그냥 평탄하다. 네. 언제가 그럼 저한테 그 하이라이트입니까? 앞으로 꽤 있어야지. 4년은 더 있어야지. 24살 넘어야지. 24살? 그렇지. 25살 정도? 그렇지. 25살, 20대 중반. 그때 펼쳐집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궁금해서. 그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루던 바를 안 차게 될 거야. 네. 내가 생각한 거를. 네. 그때에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네. 지금 준비 과정이잖아. 그쵸. 지금 이제 총기 손질. 준비 과정이니까 그때 가서 그 다음에 운세는 또 봅시다. 그때 또 바뀝니까 좀? 당연히 바뀌죠. 몇 년에 한번 바뀝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내한테 들어있는 운기는 매년 바뀌는데 매년 바뀌고 전체적인 큰 운으로 보면은 진짜? 본인은 25살 넘어야 돼. 아 어려서 그렇죠. 그러면 25살 때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계속 계실 거죠? 그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